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벼랑 끝 전술로 한미동맹이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1차원적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 내린 쥐소미와 파기 결정을 자신들도 수습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쥐소미와가 파기가 가져올 파장과 후폭풍조차 예측하지 못한 아마추어 안보 정권의 한심한 모습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내리십시오. 실수를 인정하고 주워 담는 것보다 자존심 때문에 실수를 밀어붙이는 것, 이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미일 공조 자체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매우 위험한 의구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쥐소미아를 통해 미국이 일본을 대신 설득하게 압박하려는 의도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 공조마저 협상 카드로 쓰려는 이 정권의 무리수가 결국 한미 간 불신과 의심을 키워왔습니다. 협상 카드로 쓸게 따로 있지, 생명과 존립이 달린 안보마저 갖다 쓸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협상 카드가 될수 있습니까? 한미 방위비 분담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본질은 한미동맹의 항구적이고 발전적인 지속 번영입니다. 그 목적에 맞춰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치와 체제를 중심으로 했던 한미동맹이 왜 거래와 계산의 산물로 전락해버린 것인지 한미 양국 정부가 모두 깊이 성찰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미연합공중훈련 연기 소식, 저는 또 철렁했습니다. 왜 우리의 안보 환경이 북한 정권의 시계에 맞춰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미 양국의 지도자가 각자의 정치적 상황에 맞게 북한을 정치 이벤트에 끌어들이려 하고 그것이 한미동맹마저 변질시키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북한 눈치 보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북한 눈치 보는 한미동맹, 총선을 앞두고 신북풍의 기운이 감지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무모한 안보 실험을 당장 멈추고 쥐소미아 파기 철회를 시작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원위치로 돌려놓으십시오. 어제 여당이 사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에 정권의 탑을 쌓아 올린들, 그것이 과연 역사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권력에 사로잡혀 어른거리는 헛개비입니다.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등은 우리 헌정 질서에 있어서 중추적인 문제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늘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과 일부 야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이라는 협박의 칼을 들고 있습니다. 불법, 폭력, 날치기, 강행 등 결코 치유할 수 없는 하자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이 여전히 폭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상다운 협상을 할수 있겠습니까? 27일 부의, 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협상 방해입니다.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또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촉구합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법 사보임과 불법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헌재의 본분에 충실해 주십시오. 여당의 자발적인 패스트트랙 철회, 그리고 헌재의 조속한 결정만이 이 모든 위헌적,
그리고 불법적 상황을 멈추는 것입니다. 헌법 수호라는 제1의 책무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소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